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전문의 경력 29년 차의 박현 성형외과 전문의입니다. 오늘은 눈이 크고 코가 높고 얼굴 V라인인 여성분이 진료로 오셨는데요. 크게 성형한 티가 나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만 제가 첫눈에 성형수술을 좀 많이 하셨네 한 부분이 있어서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게 제가 느꼈는지 오늘 동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례자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가 성형을 조금 많이 했는데도 예뻐 보이지 않는 게 고민입니다. 원하는 얼굴이 연예인과 같이 매끈한 얼굴인데 성형을 해도 해도 만족을 못 하겠어요. 선생님의 블로그 글을 본 지도 7년이 되었는데 거기서 나온 글 보고 다른 병원에서 코밑절개 인중 축소도 하고 얼굴 살도 빼고 다 해보았는데 뭔가 조화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어느 부분이 문제인지 알고 싶어서 왔어요.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사례자의 얼굴을 첫 대면을 하고 나서 성형수술을 좀 많이 하셨네 하고 느낀 부분이 바로 이 빨간 화살표 부분의 구렛나루 위쪽의 헤어라인인데요. 흡사 혹성 탈출 영화에 나오는 배우들의 분장 모습과 같은 헤어라인들입니다. 즉, 이마와 두피의 경계선인 헤어라인에는 이와 같이 잔머리 솜털이 복슬복슬해야 여성스럽고 귀여운 발제선이 되는데 이마 축소 헤어라인 모발 이식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이마에서 두피로 이행하는 헤어라인에 굵은 털, 뻣뻣한 털, 그 경모로 채워지게 되어서 아무리 자연스러운 라인을 뭐 지그재그로 이렇게 만들려고 하여도 어색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즉, 환자분은 얼굴을 조금이라도 축소하기 위하여 이마 축소 모발 이식술을 함으로써 헤어라인이 굵은 털로 빡빡한 상태였는데요. 모발 이식했던 선생님도 환자분의 생착률이 너무 좋아서 깜짝 놀랐다고 환자분이 말하셨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발 이식의 역사를 알기 위해 나무위키에 모발 이식으로 검색하여 보면 1990년대 그 이전까지만 하여도 미국, 캐나다, 브라질, 터키 등으로 원정 수술을 가다가 1990년대 중반 구상한 교수님이 여성 헤어라인 모발 이식 수술을 하기 시작하면서 2000년대 들어 모발 이식 기술이 많이 좋아졌다 라고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쌍꺼풀 수술의 기술도 1960년대에는 이렇게 온팡눈을 많이 양산하였는데요. 그뒤 1970년대 그리고 80년대를 거치면서 점차 그 수술, 성형 수술의 기술이 발전하면서 덜 티가 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이마 면적을 줄여서 얼굴 축소 효과를 내고자 이 여성 헤어라인 모발 이식을 하게 되면 하얀색 원과 타, 그 타원, 하얀색 원과 타원 부분의 그 이마와 두피 경계선의 모발은 주로 잔머리, 솜털, 잔털과 같이 그 두께가 얇은 연모로 구성이 되어야 야들야들한 그런 그 헤어가 그 연모라 그러는데 그런 연모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 뒤통수에 두꺼운 경모를 그 채취하여다가 이 앞쪽 헤어라인에 이식을 하게 되면 아무리 헤어라인을 일자로 하지 않고 뭐 지그재그 뭐 이렇게 자연스러운 라인으로 만든다고 하여도 그 두껍고 뻣뻣한 경모가 이마 피부에서 바로 솟아 올라오면서 이러한 자연스럽지 않은 그 경계선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이는 영화에서 분장한 듯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리 선호되지 않는 표식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성형외과 전문의들 그 사이에 떠도는 그 불문 유래는 병원에 오신 환자분이 그 헤어라인 모발 이식을 하였을 때에는 혹시 그 얼굴에서 우리 성형외과 전문의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꼼꼼히 체크하라는 그 내용이 있는데요. 어떤 분이 뒤트임, 밑트임을 했다고 한다면 뭐 앞트임이나 쌍꺼풀 수술, 뭐 눈매교정 수술을 그 받았을 가능성이 아주 높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성 헤어라인 모발 이식을 이분이 받았다고 한다면 뭐 윤곽 수술이라든가 지방이식술, 뭐 앞트임, 뒤트임, 위트임, 밑트임, 풀트임, 사방트임, 뭐 이렇게 풀트임, 뭐 이런 여타 다른 수술을 받았을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발 이식으로 헤어라인을 내리는 수술을 받는 그 대부분의 이유는 그 이마 축소 수술의 흉터 부작용에 대한 그 두려움이 크기 때문에 우선 째고 꼬매지 않는 모발 이식술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사례를 들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은 그 헤어라인 모발 이식 부작용에 있기 때문에 그 자연스럽지 않은 라인을 있기 때문에 그 얼굴 면적을 축소하는 이마 축소 수술을 먼저 하고, 혹여 흉터가 남는다고 한다면, 뭐 눈에 띌 정도로 남는다고 한다면, 모발 이식으로 조금 잘 캄프라지 하는 것이, 그러니까 헤어라인을 내리려고 모발 이식을 많이 하다가는 티가 날 수가 있으니까, 헤어라인을 내리는 수술은 이마 축소 수술을 하고, 혹여 흉터가 남는다고 한다면, 뭐 모발 이식술로 약간 캄프라지 하는 것이 훨씬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즉, 남성이 아닌 여성의 얼굴에서 모발 이식술만으로 헤어라인을 내려서 이마를 축소하려고 하다가는 그 자칫 교정하기 힘든 그 부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